Baba.경남도에서 이렇게 또 체험 행사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요. 이런 우리 지금 이제 셔틀, 자율 셔틀이 이렇게 또 많이 이제 산업체나 이렇게 또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갖는 것 같아요.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국내 중소업체들이 이렇게 같이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여기가 탑재가 되는데요. 첫 번째는 뭐냐면 맵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반으로 해서 경로를 이제 만들어서 경로를 위해 추정하는 그 단계가 1단계입니다.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런 상황이 갑자기 우리 여기 보행자라든지 또 이렇게 다른 이제 뭐 우리 동물이라든지 이런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두 번째 단계 그걸 인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멈추고 그러나 그 상황이 해제가 되면 이제 다시 출발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그런 부분 아예 다 실시간으로 계속하면서 대표입니다. 대표를 하고 그런 과정인데 대표적인 이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회사가 프랑스의 아프야하고 이지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국내에도 이제 그 아프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이제 그 하고 있는데요.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외 그 발판 가져오다 보니까 부품을 교체할 수 없고, 그리고 저희가 뭐 숙제를 담으려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게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저희가 체험기간이라서 여기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관련해서 충분히 3단계에 대한 모든 걸 여기 담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늘은 이제 1단계 정도 경로 수정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지금 체험행사를 준비를 하였습니다. 오는 거는 일반 승용차나 상용차하고 또 다른 모델이 다른 것 차이 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다양성이 엄청나게 있습니다.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기 때문에. 그래서 얘는 어떠냐 하면 굉장히 뭐냐면 이제 그 지금 최근에 도시마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과소지역이라고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시골이나 또 아니면은 도시 내에 이제 조금 슬럼한 지역에 그러면은 그게 사람도 별로 안 사는데 대중교통을 출발하고 그러니까 이게 운용비도 안 나오고 이거는 이제 한 12승 정도 되는 거예요. 12승 되는 걸로 해서 그 과소지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동성을 계속 확보를 해주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. 그래서 얘는 기존에 우리가 승용차나 또 아니면 버스 이런 쪽하고 또 다른 거냐 하면은 하나의 또 이동수단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경남에 보면은 미래차 관련해서 크게 보면 수소차, 전기차, 자율차인데 수소모빌리티 쪽이 여기가 굉장히 그 산업 특구잖습니까. 그래서 여기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율주행 개념까지 이렇게 좀 같이 융합했는 그런 쪽에 하는 산업을 하는 목표를 두고 우리 여기 경남도에 있는 이제 산업체가 그쪽으로 미래차 쪽으로 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경남도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채웠습니다.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특징이 핸들이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차가 앞으로는 뭐냐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레벨 4. 네, 레벨 4가 뭐냐면 제한된 조건 내에서 거기서 이제 운전자 없이 기계가 모든 걸 알아서 다 해요. 네, 거기 한 그런 수준으로 지금 이제 이 차는 이제 그 목표를 하고 있고요. 현재는 전기차 비슷하고 있는데 만약 경남이 좀 이제 의지를 갖는다 그러면 수소비에서 하면은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?
지금은 밖에서. 밖에서요? 네, 전원 켜요. 뭐 다른 학생들도 많은데 저를 보기에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.